자, 여러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용어의 정의를 이어서 추가로 살펴나가게 되는데요. 가로 3번 준주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주택은 지금 주택법상 적용 대상인 주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준주택은 다르다 이렇게 비교하세요. 자, 가로 3번 보면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이 아니다 그 말을 주택에 의 이렇게 하고 있죠. 주택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택의 건축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그리고 주택은 아니다는 걸꼭 아십시오.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주택에 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준주택이라는데 이때 준주택의 종류를 여러분은 꼭 아셔야 돼요. 이걸 세번 출제한 바 있어요. 종류 세 가지를 기억할 때 단숨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다기노호. 다기노호 해서 연상을 해야 돼요. 다가 뭐냐 하면 다중생활설. 이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 분류 파트를 공부했는데요. 거기에서 이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생활설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어요. 그걸로 사용되는 바닥면 작기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설, 이상이면 숙박시설이라고 공부했는데요. 그러한 두 가지 모두 다 주택법으로 보면 다 준주택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공동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 분류 파트에서 기숙사라는 것은 공동택의 종류에 포함되었었는데 주택법으로 넘어와서는 기숙사는 준주택이지 공동택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노인 복지 주택 있죠? 그다음에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 시설이었던 것인데 오피스텔도 이 준주택에 해당이 되는 곳이나 이렇게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준주택의 종류 다기노호 이걸 꼭 머리에다 넣고 나머지 연상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택법상 바로 자금에 따라서 주택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아, 이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하고 민영주택이라는 것이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뜻을 비교해 가지고 알아두셔야 돼요. 뜻을. 크게 보면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딱 정리를 하고 국민주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야, 민영주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 공업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는 겁니다. 거기 같이 볼까요?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이거요.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다 이렇게 돼 있죠. 민영주택이 뭐냐 그러면 국민주택을 제한주택, 즉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이 다 민주택인 거예요. 국민주택이 아니다.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면 다 민주택이다 이거 하셔야 돼요. 뜻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면 국민주택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두면 되죠.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주택이니까. 그래서 국민주택의 뜻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셔야 됩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써놓고 갑시다. 이것은 무주택 세대여야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만큼 공공성이 강한 주택으로서 주택이 없는 자에게 이걸 공급을 하도록 하자. 주택이 전혀 없는 자에게만 공급을 하도록 해서 그분들의 주거안정을 바로 도모하도록 하자 해서 국민주택이 건설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주택이 무엇이냐? 아주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 경우수와 그에 따른 이걸 딱 충족해야 돼요. 바로 이 국민주택의 한 집, 두 집, 이걸 단독주택은 호란 말 쓰고 국민주택의 또
또 공동택은 세대란 말 써. 그래서 1호 1시당 그 주거 전면적이 이 정도의 규모 이하만이 국민주택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랍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네, 자, 이렇게 탄생된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 중에서도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 된다. 여러분은 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뜻을 정확하게 먼저 알도록 하셔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주택. 그걸 먼저 보겠는데요. 자, 넘어가서 보시면은 532페이지 니은에 국민주택 규모란 일말라 했죠. 이걸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셔야 돼요. 머리에다 딱 새겨 두시고요. 그래서 이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억하고 니은이 플러스 되어서 군택이 되는 거예요.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을 동시에 충족해야 국민주택을 한다. 먼저 국민주택 규모의 뜻을 같이 봅시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은 알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주거 전용 면적이 1호당. 1호는 바로 단독주택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1세대당 이 말은 공동택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1호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 수도권 정비 계획보다는 수도권을 제한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1호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가위를 국민주택 규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천만 명이 됩니다만은 5천만 명 중 이 조그마한 지역에 이 조그마한 지역이 바로 수도권인데요. 수도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약 2,500만이. 이 수도권 뜻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수도하고 옆에 있는 인천광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수도권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에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 자, 이 수도권은 무조건 1호 1세당 주거 전용 면적을 얼마까지만 국민주택 규모라고 보느냐.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다. 그 다음에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중에서도 도시역이라는 땅이 있어요. 용도적상 도시역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하죠. 산업과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한 것이 도시역 아닙니까? 이 도시역도 이 국민주택 규모가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1호 1세당 주거 전용이 85제곱미터 이하야 돼. 이걸 초과하면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비수도권 중에서도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 있죠.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은 읍이 있다, 면이 있다. 읍, 면적이 있다. 여기는 땅값이 상대로 좀 싸지니까 바로 이 그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군택이 만들어질 때에 좀 규모를 크게까지 인정해 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이 아닌 도시역도 아닌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가 아닌 읍면적에서는 바로 군택 규모라는 것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0제곱미터 이하. 이게 국민주택 규모 뜻이니까 잘 알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군택 규모가 무엇이냐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1세당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중 도시역은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고 비수도권 중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의 경우는 1호 1세당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한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은 자 동그라미 기억 있죠. 기억의 내용으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군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듯이 됐는데 그때 각호 박스 안에 보면 1번, 2번 있죠. 박스 안에 1번, 2번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잘 받으셔야 돼. 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약적으로 국지공을 하면 다 걸려요. 이네들을 공공사업체라는데 국지공이 이렇게 건설한 주택입니다. 가서 보니까
단독 주택이다. 가서 보니까 공동택이다. 이 주택이면요, 주택성 두 가지가 나오죠. 단독하고 공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독이든 공동이든, 단독인데 1호당 수도권에 있다 그러면 85, 1세당 공동택이다 그러면 85 제곱미터까지만 구택을 하는 거예요. 비수도권 중 도시에 건설되어졌다 그러면 1호 1세당 85 제곱미터까지만 바로 구택 규모의 주택을 하죠. 그다음에 비수도권 중 도시에 아닌 읍면적이다 그러면 100 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면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그 규모를 초과하면 민용주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어요. 돈. 이걸 지원받았어. 또 이 궁택 건설하고 그에 따른 대지 조사할 때 사용하려고 정부에서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걸 주택 거기 자 그거 보면 2번 주택도시기금법들은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돼 있죠. 넘기니까 이걸 약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그래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자금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지원받아요. 지원받아서 새롭게 이렇게 건설하던 있었던 주택을 개량하던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개량도 건설도 좋아요. 건설하든 개량하든 그런 주택이 나왔어요. 그때 그 주택이 궁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야만이 국민주택이 된다.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잘 봐두시고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 나올 거니까 세사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뭐랬다 잘 짝짓해서 기억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1호 1세당 주거 전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중 도시가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의미한다 그랬는데요. 궁택규모란 게. 이때 주거 전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 박스와 같습니다. 박스에 보면 주거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라 이렇게 돼 있죠. 1번 단독주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남말 쓴다 그랬죠. 단독택 경우 1호당 주거 전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단독주택이라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면적은 빼라. 다만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되니까 포함하는 겁니다. 주거 전면적이 포함돼요. 단독주택에 지하실이 있다. 원래 지하실이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바로 주거 전면적에서 제외를 하지만 단독주택 내에 지하실이 거실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단독주택의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이 있다면 그것도 주거 전면적에서 제한다. 자, 더 나아가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그 다가구 주택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 복도, 계단, 현관 등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도 주거 전면에서 제외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 공동주택의 경우는 A벽의 내부선에 따라 체크해요. A벽이 90cm로 됐다 그러면 90cm의 바로 가운데를 중심선 45cm 완전히 바깥선을 바깥선이라고 그래. 그래 안쪽을 내부선합니다. 방에 있는 안쪽 이쪽을 내부선이라고 그래. 내부선으로 둘러싼 부분으로 면적으로 공동택은 주거 전용벽을 계산합니다. 내부선이지 외부선 아닙니다. 내부선이다. 중심선 아닙니다. 바깥선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법에서 공부할 때 바로 건축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으로 산정한 것을 원천한다 그랬죠. 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벽 구획 같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공부를 했는데요. 이 주택법상 공동택의 1세대당 주거 전면적은 이렇게 A벽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A벽이 있다면 A벽에 여기 제일로 바깥쪽을 바깥선, 가운데 선을 중심선, 이 안쪽의 선을 이 선을
내부선을 합니다. 내부선. 내부선. 이 선을 내부선이라고 그래요. 이때 여러분이 그 공동택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여러분 가족이 누구의 간섭하지 않고 주거 전용권으로 사용되는 주거 전면적은 바로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택의 주거 전면적은 A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다라는 걸, 이때 A벽이 이렇게 90cm로 되어 있다면 A벽이 차지하는 그 면적 전체는 공용면적을 합니다. 공용면적. 이 공동택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있어서 그 면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주거 전용 면적이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이 있고요. 주거 전용 면적이 있고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소유하고 이용하는 공용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은 공용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리해야 됩니다. 다만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 면적은 공동택의 주거 전용 면적에서 제한다 이 말입니다. 제한다. 어떤 거냐? 복도, 계단, 현관 등 이런 공용 면적. 또 그 위에 보면 A벽의 면적도 공용 면적이 가산되니까 공용 면적에 해당하는 A벽도 주거 전면적을 계산할 때 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지하층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이런 공용 면적도 주거 전면적 계산할 때 취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다음 이제 5번 이 기능에 따른 분류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했던 자가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공했다. 그분들이 그 사업주로서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빌려주기만 한 거. 이걸 임대주택 하죠. 임대주택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주택특별법들은 공공임대주택하고 민간이 만들어서 임대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두 가지 있어요. 공공임대주택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되구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택을 건설해서 이렇게 주택을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게 될 때 이 대지라고 하는 토지가 있잖아요. 주택단지에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택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 대지에 있는 땅의 지분하고 구분 소유권을 묶어서 분양해서 소유권을 팔아먹죠. 그런데 이걸 삽했던 사업 주체, 사업자가 말입니다. 사업 주체가 이 대지라고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택의 소유권만 이렇게 파는 것. 그래서 주택을 사간자에게 땅을 임대하는 것을 토지 임대부, 임대부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택만 분양해서 파니까 주택을 분양받아 사가신 분들은 어때요? 대지 지분까지 사간 것에 비해 상대로 싸게 사가죠. 그래서 부담이 적죠. 주로 서민형 주택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세대구분형 공동택 있죠. 이건 출제가 유력시 되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한번 기출된 바도 있지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세대구분형 공동택은 중요시해가지고 공부를 잘 해두셔야 돼요. 세대구분형 공동택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 세대를 구분했다. 우리 한글 앞에는 말입니다. 일이 숨어있어. 그래서 여기 세대 앞에는 일이 숨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한 세대가 되는 것이죠. 두 세대도 아니고 한 세대예요. 자 공동주택에 있어서 한 집, 두 집을 세대란 말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 세대가 있다. 한 세대가 있으면 여기는 구분소유권이 몇 개 인정될까요? 하나만 인정되는 것이죠. 소유권은 하나인 구분된 공간인데 한 세대다. 한 세대다. 근데 이걸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한 세대인데 여러 개로 구분해. 구분해서 여기 바로 갑이 이걸 분양을 받게 됐다. 통째로 분양을 받게 됐다. 그러면 분양받았던 집에 자기가 혼자 살 수 있는 하나 칸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세입자를 받으면 돼. 세입자, 세입자, 세입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단독주택에 있어서 다가구 이러잖아요. 다가구가. 이 다가구의 모양새를 공동택다 접목을 시켜놓고 있는 것이 세대군형 공동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 구분된 공간마다 법적으로 구분 소유는 인정할 수 없어요.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이다. 이걸 가벼워서 사가지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A한테 B한테 C한테 세입자 받아들여서 세를 놨다. 그때 A가 갑한테 이 공간만 나한테 구분 소유권 인정해서 나한테 쪼개서 파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분 소유는 할 수는 없다. 죄송합니다.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는 거. 통째로 소유권은 하나만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세대 구분형,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해요.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탄생될 때는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애당초 건설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기존 것을 이미 건설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건설할 때 기준이 있고요. 설치할 때 기준이 있어요. 건설할 때는 주택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서 건설하는 것이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미안해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하는 것이고, 설치할 때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따라서 설치 허가 받을 건 받고 신고할 건 신고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때 그 기준들을 여러분들은 잘 헤아려 두셔야 돼요. 기준들. 어떠한 기준에 맞게 건설을 하고 설치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만약 이걸 건설한다. 애당초부터 건설에 나갈 때에는 바로 구분된 공간마다 그 독립된 주거 형태가 가능하도록 현관 꼭 설치해주고 욕실도 각각 구분된 공간마다 넣어주고 부엌도 설치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현관, 욕실, 부엌 넣어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갑이 세입자 다 내보내고 혼자 살 때를 대비해서 언제든지 이 공간이 통합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연결물을 넣는다든가 그래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벽들은 경량 구조의 벽을 쓴다든가 아예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연결물을 설치해서 건설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하나의 주택단지 조성해가지고 건설 공급을 하려고 한다. 건설해서 공급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주택단지에 들어가는 세대수가 총 900세대라고 간주합시다. 900세대를 지금 건설 공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10동을 배치해서 건설한다고 합시다. 10동, 1동, 2동, 3동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건설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10동을. 그리고 1동, 2동 각각 동마다 90세대를 배치한다고 가정합시다. 거기에 90세대면 10동이면 900세대가 되죠. 이때 900세대 다 세대분형 공동으로 건설해서 공급하면 세입자가 너무 많이 그 단지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차난이 발생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거 환경이 열악해질 겁니다. 세입자들이 다 들어와 산다. 그 단지에 900세대가 다 세대분형 공동도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그 단지는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규제합니다. 야, 이 단지에 들어설 전체 세대수 대비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세대분형 공동을 건설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900세대를 건설한다 해도 900세대 중 300세대까지만 세대분형 공동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600세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세대분형
공동택의 연면적 합계가요. 이 900세대 전체 연면적 합계 대비 바로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수치를 꼼꼼하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들 가나다라 이거 봐두시고 답은 라번을 잘 헤아려 두셔야 됩니다. 3분의 1,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기 바라고. 2번은요, 설치 기준입니다. 이 기존에 1기 신도시가 일산에 건설 공급되어졌는데요. 일산이 1기 신도시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벌써 30년 돼버렸습니다. 30 이상. 그래, 우리 30년 전에 대한민국 가족 형태를 보면요, 대부분이 대가족이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 가족의 형태를 보면 바로 핵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핵가족은 그때는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화됐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핵가족화된다, 핵가족이다, 그게 감이 안 왔었습니다. 이름과 하고 많이 속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 수업 시간에 많이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감으로만 생각됐지 현실에 다가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 대부분 대가족이었어요. 바로 한 가족 형태가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고 부부가 있고 애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3대가 같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서울의 수도권의 몽땅 지방에서 올라와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주관전을 도막에서 일기 신도시 말고 그랬죠. 그래서 이 주택의 모양새를 아파트를요, 일산에서는 큰 평수로 건설 공급했던 것입니다. 아, 그래, 일산의 큰 평수는 뭐 60평, 50평, 70평 이렇게 큰 아파트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 모시고 살고 그다음에 부부 살고 애들 이렇게 해서 한 세대 모양새가 이렇게 건설 공급됐어요. 현관문 있을 거예요. 방이 4개 이렇게. 그래, 엄마 아버지 모시고 부부 살고 아이들 방 하나씩 주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 부부, 젊은 부부가 이걸 분양받았다. 어머, 아버지 돈 보태가지고 분양받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0년 전이니까 이제 3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어머, 아빠지는 어머니,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다 출가했을 거란 말이에요. 부부가 남았어요. 부부도 한 분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같이 살고 계실 수도 있겠죠.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집은 텅 비어버렸죠. 여유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요구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바로 세대금융 공동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법제화 시켜주세요 해서 그 여론을 감안해서 이 공동택 관리법에다가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조건을 맞춰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때 기존 세대 쓰고 지금 살고 계시죠? 이 여기가 지금 출입문이 있다. 그러면 기존 세대수가 이렇게 있다면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총 2개 기존 세대수가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이렇게 하나 또 설치해 이렇게. 현관 옆에다가 방이 있는데 이걸 바로 아예 독립된 출입문을 이렇게 설치해 공사를 해가지고 독립된 출입문을 만들어서 완전 세입자가 독립적인 그 주거 형태를 갖추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독립된 출입문 넣어주고요. 여기다 욕실도 만들어주고요. 부엌도 만들어주라. 그래서 새 내놓은 것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존 세대 수포함해서 두 세대까지만 설치를 허용하겠다라고 하게 됐어요. 이 수치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이 파트를 잘 이해하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택 포함해서 두 세대까지만 그러면 설치하세요. 단 조건이 있다. 독립된 출입문 만들어주라. 부엌도 넣어주라. 그리고 욕실도 넣어주라. 방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지에 지금 30년 전에 이 공동택이 이미 들어서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단지에 역으로 이제 900세대가 이미 건설 공급되어 있었어요. 900세대가 건설 공급되어 있었고 각각 동마다 90세대도 또 구성되어 있다 합시다. 그리고 900세대 10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때 각각의 세대에서 다 세대 구분형 공동수 설치하게 되면 세입자가 900명이 또 들어온다는 결론이 나오죠. 900명이 돌았다. 이미 기존 세대 수가 900세대 살고 있는데
세대 금융 공동체를 설치하게 되었고 각각의 세대에서 세입자를 한 명씩만 받아들인다. 그래서 월세 받고 그냥 생활비로 쓴다. 그러면 그 단위는 또 다른 주거 환경을 위협할 소재가 있죠. 세입자가 900명 들어왔으니까 주차난이 발생할 것이고 이 각각의 동마다 다 세입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독립된 출입문을 설치한답시고 벽공사를 하면서 벽을 뜯어고치고 찍어서 바로 하다 보면 이 벽에 멍이 들게 되죠. 이 철근 콩트로 된 그 아파트 건물을 계속 세대금융 공동체 설치한답시고 공사를 하게 되면 벽이 멍이 들어요. 멍이 들면 어떻습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각각의 동에는 그 동이 90세대라면 90세대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한 동에 바로 3분의 1까지만 허용하겠다. 근데 한 동에서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 동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한 동에서는 90세대면 30세는 다 끝나는 거예요. 30세. 그래서 전체 세대수 대비 얼마까지만 가능하냐. 전체 세대수 대비는 바로 10분의 1 넘어서는 안 된다. 10분의 1. 그러면 10분의 1이면 얼마일까요? 그 단지에 900세대 있다. 900세대면 10분의 1이면 90세대 하면 끝이다 이거죠. 90세대. 이 수치를 여러분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대수 대비 10분의 1을 넘지 말고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때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건설되든 설치되든 그 단지의 세대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서 이 부대설과 봉수로 설치 규모 개수가 달라지는데요. 이런 세대 구분형 공동택이 건설되고 설치되는 단지에서는 그 설령 한 세대가 여러 개로 쪼개져서 그 여러 세대가 들어가서 산다 하더라도 세대수를 계산할 때는 그 구분된 공간마다 한 세대 한 세대로 계산하지 않고 세대의 구분과 관계없이 그 공간은 한 세대로만 계산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바랍니다. 그 내용이 디귿에 나오죠. 디귿에 자, 이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 공동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만 산정한다. 여기까지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도시형 생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